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하고 있는 서울의 제2기 지하철 공사는 모두 7개 노선 160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89년에 착공해서 오는 96년까지 끝낼 계획인데 이 가운데 올해 개통되는 3호선과 4호선 연장 구간인 12.26km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. 지금도 지하 30여 미터 현장에서는 철로 작업 등을 벌이며 밤낮 없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상에서 교통 불편을 겪을 때는 짜증스럽지만 곧 개통된다는 희망을 가진다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. 서울 지하철 4호선 연장 구간인 상계에서 당곡에 간 1.26km는 4월 개통 예정으로 시운전 중에 있고 사당에서 금정까지 과천선도 올 하반기에 완전 개통 예정이며 3호선 연장 구간 양재에서 수서 간 8km는 8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척되고 있으며 2기 지하철의 나머지 구간도 96년에 완공되면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21%에서 50%로 늘어납니다. 4호선 연장 구간의 전동차 시험 운행을 보면서 그동안 고생스러웠던 일들이 모두 옛 이야기가 되는 느낌입니다.